슬슬 안 할 거죠? 야, 어? 안 할 거지 이거. 하나만 줘. 어? 하나. 다섯 개 다 해야 되니까. 이자 자 이자. 준비해. 나올 것 같아 콧물이. 알았다. 여기 이렇게 막아야 되죠? 코 코에 바짝 대면 돼요? 네네. 저 보고. 둘 셋. 팔짱 잡아놨어. 나이스. 이런 롤 팔짱은. 한 번 더. 이거 좀 센 거 했어. 이거는 2단계. 2단계. 아니 너무 세다. 야 잘한다. 2단계. 2단계 이거 어려워 이거랑. 네. 이때부터 비스트 두 번 꼬이거든. 오! 오! 조세호만큼 웃겨. 야 이거 승부욕 생기겠네. 아, 그렇네, 이거 안 되겠지. 이거 무조건 안 돼. 약간 욕심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3단계. 야. 이제 눈 까버려. 눈 튀어나온다고. 나 더 튀어나오면 어떡해. 잘 때울게. 도전? 마지막 3단계. 마지막 3단계. 잘한다. 야, 자 그러면 나도 간단하게 솔직하게 뭐 씨름 같은 건 안 하고 폐허하게 나는 그 공을 잘 튀겨. 뭐든지 이게 페트병 있으면 여기에 뭐 이거를 있으면 뭐 공이 됐든 뭘 됐든 이거 폐허하잖아. 달타랑 세 분이 합한 점수하고 내 혼자 대결하고. 와, 아 진짜? 내가 지게 되면 내가 이거 꿀밤 맞을게요. 네, 오 이거 진짜 어때요? 맞지? 해내는 거. 이거? 괜찮다. 이거. 오, 이거 괜찮다. 이거 너무. 뭐 연습해 보시죠. 아니, 왜냐면 이거로 노 연습. 오케이. 선부담 노 연습이야. 노 엑서사이즈. 그러면 야구공, 탁구공 딱 정해주세요. 형, 자, 야구공. 야구공. 물렁물렁. 차렷! 슛! 차렷! 그래. 악수. 페어플레이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을 맡아주실 김희선 씨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두 팀의 전력이 어떻게 되나요? 달타냥이 일단 3명이라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어서! 어서! 하지만 강우동 씨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거 무겁다. 많이 무거워요? 무겁다. 안 올라간다. 집이? 아, 무겁다. 두 번째로 할게. 생각보다 야구공이 무겁더라고요. 자, 강우동 씨. 바람 조금만 바람만 지나가라. 이제 정상훈 선수가 나왔는데요. 정상훈 선수. 다크호스. 정상훈 선수. 그러다 하나 하면 창피하겠죠? 도전을 쳐야 돼. 나. 어떡해. 어머. 나 말이 씨가 돼, 맨날. 미안해. 아니, 이상하게 내 말은 자기가 참 잘 들어. 자, 지금.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발타장 게임 다섯 개입니다. 이제 다크호스거든요. 아, 쉽지 않구나. 조세호 씨. 도전! 시작! 짝!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연하, 열두 열두 개! 와! 여덟, 아홉, 열, 연하, 열두 열두 개! 와! 열두 개, 지금 열일곱 개예요, 그러면. 현재 달타냥 열일곱 개! 야. 자, 열여덟 개만 해도 우리
아, 성충사 강호동 씨. 아, 늦게 말하는데 이게 약간 아, 18개 쉽지 않은데. 몇 개 예상하세요? 두 사람 다 합한 것 같이 제가 이게 제압을 하도록 얼키를 시키도록 할게요. 아예 아니다. 얼키를 시키도록 할게요. 아예 아니다 그거. 나 김희선 씨 선수 나오세요. 아 진짜로요? 진짜? 지금 몇 개 열. 본인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세 개. 어 그래도 세 개. 어 그래도 스무 개야 지금. 그래도 상훈이 형보다 많이 했어. 상훈이 형보다 많이 했어. 너무 욕심 부렸어. 되게 자세 좋았거든요 처음에. 아니 처음에는. 영화가 너무 세게 쳤어. 영화가 은근 이거 아까 했었는데 감이 올 거야. 도전. 도전. 아, 좋아. 오케이. 어, 9개. 29개. 29개. 우리 제작진 대표 한 명만 나와서. 야. 에이. 야. 에이. 아니. 제작진 대표. 진짜 몇 개를 몇 개나. 난 감독님 예상 3개. 어, 이건 파이팅! 파이팅! 도전! 근데 지지을 했어. 조세호 형한테 이렇게 막. 연출팀 몇 개? 두 개. 그러면 이제 카메라 대표님. 진짜 형님 괜찮았어. 나 다 한 얼핏 다 한번 하고 싶어 그냥. 전체 싹 다. 못해요. 어 좋다. 아 허당인데. 3개. 아, 운동신 경이. 어디? 뭐? 도전. 자기 손을 치는데? 둘. 둘. 이제 없어? 이제 41이에요.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아, 실패하면은 그 승부사인데 이렇게 몰고 오지 않지. 연습도 안 해봤는데. 아닙니다. 너도 있어. 천하장사 결승전을 5번 올라갔어요.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아, 물어봤으면 썰썰할 뻔했어요. 너희들이 물어봤어야지. 집중력이야, 집중력. 이기는 건 습관이야. 이기는 것은 습관이야? 소리 질러! 파도, 파도! 오, 파도! 오! 예. 도전! 연습 때 한 번 안 했어. 다 한번 하고 싶어 그냥 전체 싹 다. 집중력이야 집중력. 이기는 건 습관이야. 이기는 것은 습관이야. 소리 질러! 파도 파도 오 파도. 승부사인데 이렇게 몰고 오지 않지. 여기 가겠습니다. 어 그죠. 네가 무슨 거죠? 나 못 되게 못해 이거를. 아 되게 못하는데.
잘못해. 잘못해요. 근데 세호야. 근데 세호야. 아니, 세호야 형, 세호야 형, 다시 말해. 잘못해. 아니 근데 지금 때리는데도 코가 빨가니까 너무 웃겨. 아니 알았어요. 아니 저 너무 못해요. 코가 왜 이렇게 빨개? 나는 왼손잡이야? 네, 왼손잡이. 어? 오른손 할까? 여기 좀 붙여주세요. 아이고. 아 나는 근데 이거 아픈 거 보다 너무 속상해.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여기 여기. 아. 진짜 소리 봐. 얼음찜질.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아 이제 너무 망하죠. 아 너무 망하. 상훈이는 뭐 할래? 저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저는 요리 좋아하니까 양파 썰기. 아. 그러니까 빨리 써는 거야 아니면? 아 시범을 보여봐. 맨 처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했어.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그걸 해봐 상훈아. 미치겠네. 뭐야? 아까 형한테 어제 얘기했잖아. 어제 저 쉬는 시간에. 뭐야? 형이 혼자서 100인분 요리를 할 수 있대요. 혼자서 100인분 요리를 할 수 있대요. 아 그래? 아니 그건 좀 와전된 게 사실 제가 그 공연을 할 때 MT를 많이 가잖아요. 어. 한 30~40명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삼총사 그냥 전체 스텝. 에이, 이거 몇 명인데? 어? 아, 100명이지. 아유, 무슨 100명이. 100명이지. 아유, 무슨 100명이. 아, 그걸 그 정도로 해요, 호언장담이지. 아니, 무슨 호언장담,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아니, 말고, 저는 긴 게임이잖아요, 혼자. 어제 둘이 했을 때 지가 그런 얘기 했거든. 만약에 100명을 하면은 일단, 근데 이게 화덕이 있나? 화덕? 화덕이 조금 세야 돼요. 화덕을 띄면 저희 이제 밥차를 다 떼야 돼서 만약에 상우 씨가 못하면 저희 전부 불거 아니에요. 오. 화덕은 저희 밥차밖에. 오늘 저녁 한 끼는 우리 100명의 모든 스태프들이 정상훈에게 그냥 기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 되면 참 좋은데 제가 옛날에 한번 배운 적 있어요. 그 붉은 짜장이라고 주반장.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산호 셰프가 저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레시피를. 네. 정상훈 오늘 100인분 도전합니까? 도전합니다! 근데 이거 혼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100명이 빨리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도움을 저를 도와주실 도우미분들이 좀 필요한데. 저랑 용화랑 옆에서 붙을까요? 그래, 용화. 용화 좋다. 그래, 용화 잘해. 응, 야, 쉬어! 그럼 딱 빡빡 돼. 야, 그럼 이거 호언장담 이거 완전히 엔딩 멋지게 끝나겠다. 야, 오늘 저녁에. 배경은 100그릇. 오프닝 페트병으로 시작해서 이제 100그릇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안하게 감동으로. 저는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손이 빨라야 돼, 손이. 아, 진짜 힘들어. 예, 웍지요. 대박이다, 진짜. 나 이렇게 요리해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박수, 함성! 예! 아, 이게 우리 밥차구나. 와, 이거 뭐 괜찮은데요? 와, 화덕이 와, 있네. 있네. 화덕은 이 정도면 뭐. 네, 화덕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일단 양파를 일단 200개 까야 되니까. 그렇지. 잠깐만. 잡고 있어, 내가. 양파만 빼고 하라. 됐어. 자, 그래서 양파랑 파만 일단 다 넣을까? 네가 파를 해. 우리한테 양파 다 줘. 그럴까? 파는 대가리 흰 부분만 필요하니까 흰 부분만 줘. 흰 부분만? 어. 흰 부분만 큼지막하게 썰어요? 이렇게 하냐면 요건 끝으로 자르고. 그렇지. 해줄게. 요거 까고. 장갑 하나씩 껴. 이렇게 됐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짧게? 요 정도만 딱 되면 돼. 네. 오케이?
제가 그 중국 영화 네. 셰프로 찍었거든요. 아 그래도 그때 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 맞아. 응? 잘 썰죠, 그? 응? 잘 썰죠. 칼만 진짜 한 몇 달 동안 했어요, 칼만. 영화 때문에? 예. 네. 어떤 거 중국 영화? 예. 네. 재료만 손질하면은 뭐? 어? 반은 끝난 거죠. 반 그렇지. 반 끝난 거야 우리는. 지금 약간 여자 잠깐 여자 스태프분들이 약간 좀 뿅 갔어요 우리한테. 약간 칼 쓰는 거 보고. 아무튼 끝나 오늘 좀 배워야겠어. 혼자서 좀 해먹을게.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안 해서 굉장히 좋다. 밀폐된 공간 생각하면 눈 따갑고 그러잖아. 아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오 야야야야야. 와 세호 형 어떻게 이런 바람에 왔어? 근데 나 솔직히 배 타고 오면서 양파를 이렇게 자를 거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형 형의 바람 하나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거. 지금 말 안 하고 엄청 썰고 있어. 아 눈 매워. 눈 맵지? 예. 어 나도 눈 맵다 이거. 어우. 이게 말이 없어지지 이제.